샬롬,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 속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아마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에게 속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살펴봅니다. 국가에 있어서 그 나라의 수장은 주권자이겠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제로는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왕은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 가진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라도 그의 뜻대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위물이라는 것은 조그만 도량물을 의미하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봇물을 이리저리 인도해서 자기 그 전답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보위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주장하시기도 하고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심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특별 간섭으로 주장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신령한 감동으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2장 4장도 나와 있고 역대하 36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섭리적 간섭에 의하여 왕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명령한 것과 같은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파사왕 아하수에로가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눈이 높다라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눈이 높다라는 것은 자기 정도보다 지나치게 얻으려고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허영심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높은 것, 허영심, 이 모든 것은 다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투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레와 다툰 라헬, 한나와 한나를 격동시킨 어떤 분인나, 다윗을 책망한 미갈, 요백에 분노하는 그의 아내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다투는 여인은 그 남편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을 망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여인의 습성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범사에 시비를 일으키고 본문 잠언서 2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잠언서 19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꼭 아내만을 말하지 말고 밖과 남편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투는 삶을 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몸부림치고 부르짖어도 무관심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으면 하나님께서도 귀를 막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귀를 막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몸부림치는 것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든 여러분이든 정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고통을 당할 날이 옵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이 고통을 들어주실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적 차원에서 우리는 어려운 자들, 나보다 힘들고 고통에 처한 자들을 돕는 삶이 영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배교자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짓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회중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모인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17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아담이 혼자서 살 그 당시에 좋지 않은 이 불행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다투는 아내, 남편 성을 잘 내고 난폭한 아내와 남편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또 아내든 남편이든 성을 잘 내고 또 여자 쪽에서는 난폭한 아내와 남편이 있거든. 남자 쪽에서도 또 아내와 남편이 있거든.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살라고 부추기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니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 또 남편 이런 게 같이 함께 사는 것은 역시 인간이 불행 조건 가운데 으뜸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늘 성이나 내고 화나 잘 내고 소리 지르고 화를 자주 내는 남편, 아내, 자식 병들 뭐 자식이 병들고 상처를 받게 하고 생명을 재촉하게 되는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장수의 여러분 그 기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7절로 31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곧모실 수가 난무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두어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고 또 묵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말씀입니다. 악인이 재물을 본래 가증한 것으로 가증한 것이거든. 이 말씀도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그런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하물며 악한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헌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위장술로 의도적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헌금도 그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아 벌써 오늘이 금요철야 예배야? 늦은 시간까지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을 축복하시지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또 어떤 성도님이 사업하시는 성도님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달에 수입이 괜찮아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당장 쓸 것이 많다 보니 다음 달에 이달 것까지 11조를 해야지 하라고 안 드리고 그 다음 달에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궁핍하든 풍족하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찬송, 정직한 헌금 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속지도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즉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가 스스로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월의 기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정직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